순서는 인생 토론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자신이 생각하는 의견을 자유롭게 마음껏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 토론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우정과 사랑 중에 사랑이 먼저다. 우정과 사랑 중에 우정이 먼저다. 자, 누르세요. 사랑이 먼저다, 우정이 먼저다. 애매하죠? 네, 애매합니다. 누르세요. 자, 어려워요. 여자들은 거의 다 사랑이 먼저 아니죠? 사랑이 먼저라고 생각하겠지만 저... 우정이 먼저인 사람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안문숙 씨는 진짜 제가 봤을 때 100% 우정이 먼저일 것 같은데 사랑이 먼저일 수 있어요. 요즘은 자, 봅시다. 자, 1차 투표 결과 주세요. 아, 역시 사랑이 우세하네요. 아, 역시 그러면 사랑이 먼저. 어, 안문숙 씨 사랑을 사랑이 먼저. 아, 근데 저는 사랑이 먼저라니까. 자, 사랑이 먼저냐 우정이 먼저냐 일단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의 유효 기간은 30개월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의복과 같아서 벗으면 그만입니다. 상당히 그 기간이 짧아요. 예, 네, 그리고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는데 우정은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우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게 그 사람을 그때 만나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을 다시 나중에 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랑은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친구는 아 지금 좀 바쁘니까 나중에 또 다 만나자 그래서 친구는 얼마든지 그렇게 좀 양해가 구해질 수가 있는데 사랑 남자는요 한번 떠나면 다시 그 남자 어떻게 만나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절대 친구를 버리고 사랑을 택해야 합니다. 아, 저는 그런 경우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예, 제가 너무나 쓰라림을 당했기 때문에 제 첫사랑하고 제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아주 친한 친구하고. 예, 그럴 때, 아니죠, 아니죠. 자, 제 시민농구로서 네. 아마 그 친구는요 이수경 씨 친구분은 지금 아마 이수경 씨가 정말 보고 싶을 거예요. 아하. 정말 보고 싶은데 그 이수경 씨의 첫사랑과 결혼했다는 그 죄 하나 때문에 이수경 씨한테 전화를 못하고 지금 아마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지금은 남편 뒤꿈치도 미울 거예요. 그때 내가 왜 수경이를 택하지 않았고 이 남자를 택했는지 지금 아마 발등을 찍고 싶을 겁니다. 예? 잠시만요. 아, 폭탄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탄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둘이 이혼을 하고 연락이 왔어요. 나를 만나고 싶다고. 예, 예, 예. 잘... 아, 두 분이 이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자, 안문숙 씨와 김범수 씨. 두 분 나오세요. 의견이 다르죠? 자, 우정이 먼저다 김범수 안문숙 씨. 안문숙 씨가 네. 사랑이 먼저다고. 두 분 이제 맞선 자리 아니니까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싸우셔야 돼요. 이게 맞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만나신 김에 궁금한 거 물어봐요, 서로. 뭐 중매 자리가. 아우. 자, 어쨌든 이 말부터 먼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이길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 제 친구들이 이제 다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는 친구뿐이 몰랐는데 결혼 딱 하자마자 밖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온전히 올인을 해버리더라고요. 사랑에. 아, 이건 사랑이 먼저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으시네요. 여러분들께 많이 언급을 하신 것처럼 남녀 간의 사랑이 완성이 돼서 그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옳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 상태만 봐도 사랑이 먼저 아니지. 사랑 상태에 와서 자기 주장을 높이잖아요. 우정일 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 두 대의 우정이요 맞아, 지금. 우정.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더 하세요. 예, 예. 저는 절대 우정이 아니에요. 저는 김범수 씨가 절대 우정은 아니라고. 저는 예. 처음에 만나갖고도 키스가 가능하다는 거 더 느꼈어요. 지난주 주제였죠. 김범수 입술에 호남 바다 아, 두 분 돌아가세요. 더 이상 인생 토론이 안 됩니다. 인생 토론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의견을 쭉 들어봤는데 2차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투표 들어갑니다. 자, 2차 눌러주세요. 눌러. 아무 씨는 하고 김범수 씨.
사가지고 와, 사보려고 데려해 준 거야. 동조하고 싶으셨던 아니 거지. 그냥 그 방으로 가고 싶었어요. 김범수 씨, 안우숙 씨 의견에 그냥 맞춰주려고 했던 거죠? 예. 아, 슬프다. 예. 어, 저기요. 이제 저게 큰으로 한번 이거 방으로 뭐예요? 이야, 이게 무슨 얘기니? 어쨌든 나가주실래요? 안문숙 씨랑 김문숙 씨만 남기게. 여러분 아주 아주 특이한 상황을 만들어드릴게요. 다시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시 한번 투표하는데요. 다 우정 누르세요. 네. 김범수 씨하고 안문숙 씨만 사랑 누릅니다. 네. 우리가 방이라도 예쁜 방 보자. 아, 너무 아름답겠다. 어, 사랑방. 어,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방을 보겠습니다. 네, 보여 주세요. 꽃가루 뿌리고 싶다. 꽃가루. 지금 약간 느낌이 남자예요. 안문숙 씨, 안문숙 씨와 김범수 씨의 사랑을 엿보는 머슴 같은 느낌. 네, 어쨌든 세상을 힘내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인생 토론 주제 갑니다. 주제 주세요. 비즈니스와 관련된 남편의 반문화 이해해줘야 한다. 비즈니스와 관련된 남편의 반문화 절대 이해해주면 안 된다. 자, 들으세요. 네. 비즈니스와 관련된 남편의 반문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이해해야 돼. 밥 늦게 술 먹고 들어오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일단 여러분들 의견이 분분하게 일단 1차 투표 결과 볼게요. 자, 결과 주세요. 이해해 줘야 되는데도 많아요. 전원생님, 우리 전원생님 한번 모셔 볼까요? 이해해 주면 안 되는데 전원주생님. 아, 일단 남편의 반문화 이해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해해 주면 안 된다.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작. 아니 이 나이에 좀 늦게 들어오면 어때? 난 늦게 들어오면 땡큐더라고요 오히려. 예, 남자가 좀 나가서 다녀야지. 그래야 일이 되는 거지. 저도 직장생활 해봐서 알지만 회식이라든가 이 업체 사람들하고 반문화가 없으면 그거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아유.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반문화가 필요 없습니다. 남자는 선물이에요. 낮에 얼마나 운동 다 하고 돌아다니고 밤에는 나한테로 돌아야 되는데 어디 밤에까지 바깥으로 굴려. 그런 남자가 아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모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비즈니스가 낮에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인간관계라는 것은 밤에 만나서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기 때문에 그때 친해지고 그때 뭔가 수주를 딸 수가 있고요. 그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반문화는 있어야 됩니다. 반문화의 외박을 시켜보면 남자들은 음탕한 걸로만 돌아가니까 어디 안 됩니다. 좋았습니다. 남자는 내 품에 안고 내 걸 만들어야지. 어디 밤에 남자를 굴려놓으면 잡초가 돼버려. 어디 밤에 감히 굴립니까? 안 됩니다. 그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반문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었고 밤에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반려들 모시고 다 한 겁니다. 그러던 동안 집에서 와이프들이랑 맨날 그렇죠. 애 돌보고 말이야. 그렇게 하고서 집에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애들 조금만 잘못하면 집구석에서 애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맨날 그런 소리 하잖아요. 지금 병원이 기숙회사야. 그래, 다들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들 절반 벌 많이 벌고 나서 자, 우리 마지막. 민케 변호사님은 써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역시 변호사님답다. 아주 우리 여성 여러분들 진정하시고 제 말을 속 깊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불행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뭔데? 남자의 개인 생활과 남자의 사생활과 남자의 인권을 내가 갖고 가겠다는 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거기서 스스로가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죽을 때까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남자들의 반문화를 이해하고 안 하고 차이가 아니라 내 인생을 남자의 그 사생활적인 거에 묶어서 가면 절대 불행합니다. 잠깐만. 그래서 이거 이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게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걸 깨달아서 돌아올 때
받아줄 수 있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반문화에 빠져가지고 가정 파탄 되는 게 정말 많이 봅니다. 예. 같은 동성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이성이 꼭 끼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노래방 도우미가 가사 도우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 자체를 바꿔야 돼요. 왜 꼭 비즈니스를 밤에 해야 됩니까? 밤에 무슨 관계를 갖고 술을 해서 접대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좋지 않은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맑고 클린하게 낮에 모든 문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지나친 반문에 빠지면 당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파괴돼요.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어쨌든 열띤 토론이었어요. 자, 1차 투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주세요. 잠깐만요. 자, 지금 이해 줘야 되는 쪽이 승리했습니다. 아니, 아니, 잘못 눌렀어. 잘못 누르신 거죠? 아, 그러면 이해 역시 안 된다. 안 돼, 안 돼. 그래도 결과가 나왔죠? 그렇죠. 이해 줘야 한다 쪽이 많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이인철 변호사님의 너무 빠지면 네. 가정에 불행이 온다. 이게 좀 와닿습니다. 네.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너무 또 안 할 수도 없으니까요. 예. 좀 제일 좋은 건 적당히. 네. 저 변호사님, 그 반문화가 다 없어지면 변호사님도 축구 배고파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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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